아니야. 사실 지금까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우주 유형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우주 유형. 살짝 뛰어보세요. 최대한 높이 뛰어보세요. 하지만 별로 높이 뛰어올릴 수 없을 거예요. 지구의 중력은 여러분이 잠기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는 바위, 흙, 물, 금속 따위 여러 가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이 아주 강합니다. 오, 그럼 점프, 딘딘딘. 왜요? 점프? 맨 처음에 좋아. 점점 좋아. 점점 좋지. 그래서 점점 까, 까, 꼬, 까. 떨어졌네요. 지구의 중력이 강하대요. 만약 여러분이 달이 있으면 아주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을 거예요. 달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달이 지구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오, 높이. 여러분은 우주 왕보선이나 우주 전기장에 있다면 아주 높이 뛰어오를 수 있을 거예요. 천장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또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자꾸자꾸 올라졌다가 내려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허공에서 동동 떠다닐 수도 있고요. 우주선 안에는 중력이 무척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주선 안에는 중력이 아주 약해서 거의 무중력 상태랍니다. 그곳에는 위나 아래가 없지요. 그래서 우주는 비행사들은 손이나 발로 손잡이를 붙잡고 아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한 자리에 있으려면 혼자 갖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곧바로 천재리와 벽이 부딪히면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우주인들은 천장의 벽에서 설 수도 있죠. 어떤 기분인지 상상해 보죠. 우주 비행기에서는 지구를 여러 번처럼 바닥에 딛고 서 있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벽 위에 딛고 서면 조금 어지러움을 느낀대요. 하지만 3, 4일이 지나면 우주 공간이 깨어서 벽을 딛고 서를 즐기게 되죠. 심지어 천장을 딛고 서는 것까지 말이에요. 우주 왕복선이나 우주 정거장에서는 여러분의 몸무게가 0km에 가까울 정도로 가빠집니다. 지구에서 여러분들의 몸무게는 지구가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랍니다. 만약 몸무게가 25kg면 그 사람은 받을 중력이 25kg이라는 뜻이죠. 몸무게는 무거울수록 몸에 받는 중력의 크기가 커집니다. 저 25예요. 우주선에는 중력이 거의 0에 가까울 만큼 작기 때문에 몸무게도 0에 가깝답니다. 이것이 바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예요. 지구에서의 1톤이 넘는 무거운 것도 우주 공간에서는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답니다.
원초 사이는 구멍이나 뼈를 거의 사용하지 않네요. 앙코도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만 건강 유지 위해서는 날마다 고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운동 유지하기도 위해서 날마다 고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는 운동 기구를 이용하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는 너무 오랫동안 머물면 고흡과뼈가 약해진대요. 또 중력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키도 3cm에서 5cm 자라지 않고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로 돌아오면 점점 작아져서 원래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신체형 변화 때문에 많은 우주 비행사들의 허리가 아프대요. 우주에는 아래가 없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사용법도 조금 달리지요. 우주 비행사들은 눈이 떠다니지 않도록 자신을 변기에 고정시킵니다. 수분이 모아서 우주 공간에 버리고 대변이 말라서 지구로 가져옵니다. 변기의 모양과 작동 원리의 비행기는 아주 비슷합니다. 신기하다. 오, 신기하네. 이거 알아요? 우주에서는 밥을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거꾸로 먹나요? 우주 비행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이런 말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은 물에 부어 전자레인지에 태웁니다. 음식에 그릇이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따금 끄적끄적 간소스를 사용하기죠. 우주선에서 식사시간이 놀이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사탕이 공중에 태우고 입으로 잡기도 해요. 과일 주스를 수다도 듣고 파이팅으로 쭉쭉 빨아먹기도 하죠. 또 수분과 호주에는 우주선 안에 떠다니지요. 떠다니지 않도록 교체로 되어 있어요. 우주 공간에서 음식을 잘 먹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기해. 오. 우주 비행사들은 먹을 음식이 모두 우주선에 싣고 갑니다. 하지만 물은 연료 전자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려면 자연이 만들어집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이 물을 모아서 요리를 하고 마시기도 하며 식기도 한답니다.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 우주선에 싣고 가야 합니다. 이 비행기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우주선을 안에 공기로 채우지요. 우주선 밖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은 반드시 우주복을 입고 산소 탱크를 가져가 다녀야 돼요. 산소 탱크. 우주 먹이기.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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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비행사들은 크고 거추장으로 걸은 우주복을 입고 무척 힘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인공위성을 고쳐서 보는 궤도에 올려놓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기도 하죠. 또 우주의 망고선을 싣고 간다면 커다란 장치들을 조립하기도 합니다. 오. 하블 우주 망원경을 고치는 일도 매우 힘든 작업이었어요. 먼저 우주선의 로봇팔이 방향점을 잡을 수 있도록 망원경을 쪼작갔어요. 천천히 우주선의 하물실을 옮기자 우주 비행기사에는 새 폼폼을 들어와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덮었어요. 지구에서는 무거운 풍토도 있었지만 우주인은 새들처럼 가벼웠어요. 필요하다면 우주에서 15톤이 넘는 망원경을 통째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우주 비행사들은 망원경을 궤도에 올려놓았어요. 수리하는 동안에는 망원경을 잠깐 붙들고 있었죠. 망원경이 우주의 공간에 떠오르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거예요. 우주선 밖의 모든 것이 담대에 붙어둬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두지 않으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줄이나 고리에 쩍쩍쩍 따위로 연결해서 모두 붙이고 다닙니다. 우주 비행선들은 푸신한 침대에서 대신 벽에 고정되어 있는 침낭에서 잠을 잡니다. 우선 침낭에 지퍼를 채워 몸이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거죠. 떠돌아다니지 않게 한 뒤에 눈을 가리게 우주선 안에 불빛이 가리지요. 드디어 우주 비행사들이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우주선은 지구에서 400km에서 500km 성공 시속 28,000km로 달고 있어요. 궤도를 벗어나려면 우주선의 속도는 줄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선의 꼬리 쪽을 지닌 방향으로 놓고 엔진이 작동시켜야 합니다. 속도가 떨어지면 방향이 갖고 우주선 안쪽을 지구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주선은 지구와 가까이일수록 차츰차츰 중력이 커집니다. 우주선은 지구의 대기권을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입니다. 지구로 내려올 때 우주 안보선이 엔진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마치 글라이더처럼 되는 거예요. 대기권이 중요할 때 공기 마찰 때문에 우주선은 매우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우주 왕보선이 앞으로 아랫부분에 발걸음을 달아오기도 합니다. 지구의 대기권이 빠져나온 우주 왕복선은 계속 속도를 줄이면서 활로 주로에 접근합니다. 드디어 무사히 지구에 착륙한 거예요. 네, 오늘은 우주 유령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